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숑입니다. 오늘도 쉽고 예쁜 올림머리 한번 해볼게요. 탑부분 묶어준 상태고요. 남은 머리 그대로 올려서 묶어주세요. 묶어주면서 끝을 너무 크지 않게 쏙 빼주신 다음에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로 저는 한 번 더 묶어줬어요. 그런 다음 머리를 반으로 나눠주세요. 반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비녀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위쪽부터 이렇게 비틀어주세요. 그냥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비녀 그대로 꽂아서 내려주시면 되고요. 남은 머리 한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틀어주세요. 한 바퀴 돌려서 그냥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. 거울 보시면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. 조금 볼륨 만들면 좀 더 예쁘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울 보면서 본인 스타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남은 머리는 저는 안 보이게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머리가 길다면 모양 만들어서 실핀으로 고정하셔도 돼요. 저는 비녀 두 개 이용해서 한번 모양 만들어 봤고요. 오늘 영상은 숱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륨 있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올림머리 해봤고요.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.